저는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킬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3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리니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이런 위기를 민족적으로 맞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모르드개는 이제 새롭게 왕후가 된 사촌동생 에스더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4장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에게 가서 이 위기를 만난 이 민족을 위해서 탄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모르드개의 그 부탁 앞에 에스더가 보이는 양 극단적인 두 대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보인 반응이 4장 11절인데요 이렇게 에스더가 반응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주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이거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 같은 모르드개에게 뭐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꾸지람을 듣고는 에스더가 대답이 확 바뀌었는데요, 그 두 번째 대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내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말한 게 맞나 의심이 될 정도예요.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완전히 대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제가 발견하는가 하니까요, 자 한번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도요, 그게 잘못된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에스더 말이 맞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중심을 가지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는 인물이 아니고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인물 아닙니까? 왕의 이런 즉흥적인 태도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그 비극을 다 지금 목도하고 본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스더가 두려워하는 게 맞는 게요, 그 변덕스러운 왕이 지금 에스더에게 관심을 거둔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 이런 변덕스러운 왕에게 자기가 의논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나갔다가 무슨 변고를 당할지 모르겠다는 에스더의 지적이 그거 맞는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두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게 맞으면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도 맞는 이야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가 생각을 고치고 두 번째 대답한 거, 내가 해보겠다고 나가겠다고 부르지 않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내가 도전하겠다고, 우리 결과를 다 알지만 그것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 제가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축성. 이것도 옳은 거고 저것도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택하느냐의 문제예요. 맨날 그냥 우리 집안은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우리 딸 저거 봐라, 저거 되겠냐 저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여러분 그 얘기도 맞아요. 잘 보신 거예요.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걔가 소망 없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데요. 에스더처럼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안 되기는 왜 안 돼? 뭐 우리는 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 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거지.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또 지금까지 뭘 택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건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 이 생각의 경직, 또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들을 대해서 저 사람은 이미 수없이 변화되고 수없이 성장하고 수없이 성숙해졌는데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냥 상처 준 그 미숙한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생각이 경직돼서 저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는데 인정을 안 해주는 이 생각의 경직, 이게 나도 괴롭히고 남들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에스더처럼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냐, 이 함께의 정신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의 경직을 푼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함께의 정신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의 경직을 푼 에스더가 누린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생각할 때 교정해주는 모르드개가 있고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시녀가 있고 자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동족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함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에스더가 발견한 거 아니냐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생각의 경직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안타까운 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고독의 자리로 가요. 맨날 외롭다는 거예요. 맨날 나 혼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경직된 생각으로 늘 자기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연히 이제 이 신문을 보는데 그 무슨 기사가 났냐 하니까 그 모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이 대상을 받은, 대통령 상을 받은 분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거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아, 근데 그날 오후에 우리 교회의 그 교구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아침에 본 신문에 나온 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 받았던 그분이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근성으로 읽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저도 잘 아는 우리 초창기부터 있었던 성도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제가 그분께 전화했다가 그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요, 이번에 자기가 그 대통령상 대상을 받게 된 건 다락방 식구들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요, 이분이 이번에 여기 처음 출전한 게 아니고요, 2010년도부터 지금 다섯 번째 출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회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다락방 순장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순장님, 이상하게 이 국악제 대회만 나가면 이게 참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순장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공동체적으로 다락방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자매님이 여러 번 도전해도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매를 위해서 우리 이틀간 금식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이틀이나 밥을 굶으면서 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식구들이, 다락방 식구들이 다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전한 이 자매를 위하여 이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전화를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제가 대상을 받게 된 거 그 다락방 식구들의 금식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혼자 외롭다, 고독하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다, 생각이 경직돼서 그래. 안 그렇습니다. 이번 특세에 제가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우리 홈페이지에 그 어느 날 그 첫날 마치고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진은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인데요. 저게 뭐냐 보니까 저분들이 지금 김포 다락방 식구들이래요.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머니까요. 그 다락방 순원 중에 한 분이 그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그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새벽마다 저 공동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특세를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요, 그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참이 외로운 나그네길에 새벽에 저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야, 저런 공동체가 있는 게 이게 참 귀한 거구나. 간혹 그 저를 아끼는 분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뭐 연합회 이런 데도 나오지도 않고 무슨 이런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얼마나 외로우시냐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아침에 조찬으로 모임을 하니까 거기에 좀 오시라고 막 그런 그 연락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 자기 그 골프 치는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여기 오셔서 같이 하자고. 근데 속으로 채가 없는데요. 그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저를 그 그룹 안에 껴주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거기에 응한 적이 없어요. 왜? 저 안 외로워요. 뭐가 외롭습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그 동생 같은 너무너무 신실한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외로울 겨를이 어딨습니까? 꼭 뭐 서울에 가가지고 조찬 모임 가야지 안 외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 그 동의가 안 돼요. 그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좀 마음이 허젓하고 좀 외롭고 그러면은 바로 옆방의 교역자들한테 가면은 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또 담임 목사랍시고 하나도 안 웃기는 얘기하는데 막 웃어주고 그게 우리 동역자들인데 뭐가 외로우냐고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단독으로 찾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함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생각의 경직을 내려놓고 주변에 참 나를 위해주고 이틀씩 금식을 해가면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동역자리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더처럼 이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어떤 복을 주시나, 그 함께의 정신을 구현할 중보 기도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수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탁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에스더가 자기 생각의 경직을 풀자마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도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금식기도예요.
아까 그 순장님이 우리 다락방에서 그냥 뭐 단풍놀이나 가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서로 금식하고 축복하며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다락방이라는 공동체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 참 제 목회의 지침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그 아들 같은 그 목회자 후배 디모데 목회 수업을 시킨, 목회에 대한 그 지침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그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 지침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전서를 잘 분석해 보면은 1장은 인사말이에요. 이제 2장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목회 수업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첫째로, 제일 먼저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다 각각의 다른 뜻이 있다고 그렇게 뭐 해석도 하게 합니다만, 사실 다 이걸 통틀어 말하면 그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펼쳐서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아들 같은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에게 목회 수업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목회에 중요한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중보기도, 교회 안에 이 기도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른 목회를 안 해보고 분당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에게 많이 여쭤봤어요.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전화로도 여쭙기도 하고. 도대체 목회가 뭡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답이 다 달라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목회는 설교다, 설교. 설교에 승부를 해야 된다. 설교 못하면 뭐 성도들 아무도 다른 것 잘해도 소용이 없다. 설교를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선배님은 목회가 뭡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이 강단에서 말 잘한다고 거기에 감동받지 않는다고, 강단의 모습이나 강단 아래 모습이나 똑같은 인격이 중요하다, 그렇게 권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또 선배는 목회는 대인관계다,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요, 성경은 목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까 그 국악 출전하는 그 자매를 위하여 서로가 이틀씩 금식을 하며 그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그런 다락방, 이런 소그룹,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이 돼 나 자신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고 축복하며 중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우선 1차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서 이 중보기도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권면하고 축복하는 이 중보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와 행동의 조화라고 하는 성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귀한 에스더의 모습이 뭐예요?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아이고 피곤해라 그러고 들어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담력을 얻었으면 행동한 거예요, 행동. 이게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의 그 약한 점 아닙니까? 막 기도는 막 열심히 잘하는데 내 해야 되는 일을 잘 하지 않으면 그건 치우침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에스더의 행동하는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너 기도했으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 기도했으면 발을 떼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치우쳐 있는 거,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게 어린애처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주시옵소서, 저것도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갑자기 왜 일용이 엄마 목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졌냐고요. 뭐 기도라는 게 그냥 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왕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3일 금식했지만 상황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왕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에스더를 부르는 일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매 특세 때마다 확신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도 저는 여름 때부터 특세를 준비하면서 우리 만나는 교역자들마다 그 자신했습니다. 특세는 걱정하지 마라. 이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려고 만든 잔치다. 이번 특세도 뭐 두고 봐. 두고 봤더니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특세는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뭐하러 내가 설교 준비하느냐 그러면서 이번 특세 기간에 그냥 영화나 보러 다니고 단풍놀이 가고 이제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좀 과장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준비했습니다. 3시간씩 자면서 그냥 막 이게 뭐 정상이 아닐 정도로 온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이건 모순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믿는다면서 왜 그래야만 됩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발을 움직여야 돼요. 내가 홍해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내가 아수에로 왕을 만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며 발걸음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셨으면 내가 해야 될 일 게을리 남 핑계대지 말고 움직여 행동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참 감동적인 일을 한 가지 경험했는데요. 이제 2학기 들어와가지고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읽기, 통독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선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읽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는데요, 눈이 번쩍 뜨이는 게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들리는 성경, 그 어떤 성우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거를 다 다운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녹음이 된 걸 그 교회에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거 성경 읽기가 좀 힘들 때 그냥 그 성우가 읽어주는 대로 눈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통독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게 또 제가 욕심이 많잖아요. 저걸 어떻게 저거 좀 우리도 같이 좀 쓸 수가 없을까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그 교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그거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안 되겠냐고. 사실은요, 로얄티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저희가 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참 그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 성경 읽겠다는데 이걸 뭐 다른 뭘 우리가 바라는 게 있겠냐고 그냥 가서 쓰라고. 우리 공짜로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그 성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독 성경 읽으실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제가 또 참 염치가 있지. 그걸 내가 어떻게 또 공짜로 받습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다시 메일을 드렸어요.
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정성껏 그 만든 걸 이걸 그냥 대가 지불도 안 하고 받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이렇게 사례를 페이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주신 답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우가 자기 교회 성도인데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기 직접 다 스스로 다 읽은 거래요. 그래서 다 녹음을 했는데, 자 한번 그 담임 목사님 답 메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음성 파일을 교회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우인 그 형제가 누구보다 더 기뻐합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돈 벌겠다고 녹음했다가 그 마음 내려놓고 정말 기쁘답니다. 수익을 위해서 그 녹음을 한 거래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기도와 행동, 믿음과 행동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성우 그 집사님과 같은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숙해져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바로 그런 점에서 너무 감격적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이번에 우리 은혜 많이 받고 특새 마지막 날 헌금하자. 그래서 그 송파 새 모녀처럼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저소득층,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우리 외면하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긴급 구호 뱅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계좌를 하나 만들었고요. 어제 우리 특새 마지막 날 헌금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꼭두 새벽에 헌금했는데요, 어제 나온 헌금이 3억 몇천만 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그 계좌번호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긴급 구호 뱅크 계좌번호를 올려놨는데 지금 그리로 헌금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헌금 강요하는 목사인가 아시죠?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특새 참석 안 했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 또 일용이 엄마 목소리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열매를 참 그 누가 누굴에서 땀 흘린 그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열매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기쁨으로 거기에 일부를 떼가지고 이 긴급구호 뱅크에 자유롭게 우리가 입금을 하면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생각에는요 한 100만 원 정도씩 그 송파 새 모녀와 같은 이런 너무 다급한 분이 있으면 그분들 자존심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빌려드리는 형식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 갚으시라 이거 없습니다. 일어서면 갚으시면 그걸 또 다른 데 쓰고 안 갚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열매를 나누어서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긴급 구호 헌금 계좌와 더불어 이미 지금 하고 있는 이삭죽기 헌금, 이 두 헌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적어도 이 지역에 다시는 그런 송파 새 모녀와 같은 불행한 일 없도록, 그건 교회 책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할 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의 경직을 풀고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첫째, 이 함께의 정신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쁨으로 자각하게 되고요. 둘째, 그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될 뿐 아니라 셋째, 우리 삶 속에서 기도와 행동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최근에 이 중보 기도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그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재인용한 기사 같은데요, 그 불임치료를 연구하는 이제 한국에 그 연구하는 분들하고
또 미국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 그 전문가들이 이제 공동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생식의학 전문지례입니다.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라고 하는 그 전문 잡지에다가 이 미국 학자, 한국 학자 전문가들이 연구한 걸 발표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그 학원장하고요. 또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이 좋은 학교 아닙니까? 미국의 콜롬비아 의대 로저리오 로보 산부인과 과장하고 공동으로 조사한 게 뭐냐 하니까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서울 차병원에서 이 불임 환자, 그래서 이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하고 그리고 미국, 캐나다 또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관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니까 이 199명의 서울 차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불임 환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게는 그분들이 신상 정보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종파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 기도를 부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을 관찰하고 연구를 했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 중에서 중보 기도를 받으며 불임 치료를 받은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그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임신 성공률의 두 배가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공동 연구자인 콜롬비아 의대 로저리오 로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가 그 무슨 그 막 그냥 아무거나 막 실는 그 동네 찌라시입니까? 근거 없는 거 막 실습니까? 콜롬비아 의대 그 산부인과 그 전문가가 그냥 뭐 근거도 없는 걸 그냥 막 그냥 발표합니까? 그 기사에서 뉴욕타임즈가 뭘 부연했느냐? 이전의 연구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게 부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 또 다른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문 사이트인데요. 그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기도가 범죄율을 낮춘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요. 한때 그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워싱턴 DC가 오명을 쓴 게 뭐냐? 거기에 그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워싱턴 DC 별명을 붙이기를 미국의 살해 수도다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였대요. 그렇게 불명예를 안았는데 이제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다 생략하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 기도 운동으로 놀랍게도 그 워싱턴 DC 살해 수도라는 오명을 별명을 들었던 그 수도에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요. 살인사건은 거의 50%가량 떨어졌고요. 강도 성폭행 같은 사건도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믿으시세요 혹시? 이 안 믿으시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한번 뒤져보세요. 이런 일이 여기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신문에 보니까 과테말라에서도 그런 일이 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 도시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 도시에 일어났던 기도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범죄율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혼율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던 게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잘 믿겨지지 않고 실감이 안 나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고 현대교회가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는 게 뭐예요? 에스더의 첫 번째 반응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안 되기는 왜 안 돼? 은혜 주시면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대로 못 산다고.
우리 애들을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그것도 또 정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또 지금까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특세 시간에 위기를 만난 다윗이 시편 56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대인의 성경.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기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두려움에 화신으로 사시는 인생이 아니고 좀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더의 나 약간 첫 번째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담대한 두 번째 고백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세 때 불렀더니 찬양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환경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고 두려운지 모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보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보라,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보라, 구원한 나를 여러분 힘 얻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원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세요. 보라 하나님 구원은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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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선포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수 거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시선이 달라졌거든요. 에스더의 첫 번째 대답에 머물러 있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 원수가 원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환경에 눌려 그렇게 평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담력의 대답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모르드개를 보며 에스더를 보며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게 주신 영적 신축성이 있음을 자각하고 아버지 이것도 정답이고 저것도 정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에스더의 두 번째 대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 망하지 않습니다. 나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날마다 에스더의 첫 번째 고백으로 신음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자같이 살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정문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은혜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게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믿음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 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늘 에스더의 첫 번째 절망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간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에스더의 두 번째 확신에 찬 죽으면 죽으리라 그 선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